안녕하세요. 유선디디입니다. 진주시가 명실상부 문화예술의 고장답게 이번에는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작년에 이어 채색화의 흐름 시즌2로 꽃과 새를 주제로 한 대형 전시회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곳 국립진주박물관에서는 꽃과 새 곁에 두고 즐기다 라는 타이틀로 고려시대부터 근대시대까지 작품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해요. 맞아요.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포토존이 아 그렇네. 하나 둘 셋. 우와 이게 살아있는 것 같아. 우와 그림이 움직여.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놓으니까 생동감 있다. 맞아요. 옆에도 있어요. 여기도 있네.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 꽃과 새가 그림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고 해요. 14세기 수덕사 벽화에 그려진 연꽃이라고 해요. 우와 이건 뭐야. 멀티스크린이네 완전히. 작년에 비해 이렇게 시각화해놓은 장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재미나게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작품 해설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의 시선으로 작품들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자, 이게 경복궁 교태전에 있는 도벽화를 직접 이쪽으로 가져와서 볼 수 있는 거래. 엄청 섬세해. 와. 이렇게 기본 그림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이렇게 영상이나 설명들이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색깔도 더 다양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오, 그런 것 같아요. 화조하는 사람들의 염원과 소망을 담아서 그린 거라고 해요. 아~ 그만큼 한땀한땀 엄청 정교하고 섬세하고 세밀해요. 조선시대 도자기인데 이 도자기에도 꽃과 새가 있어요. 아~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님이 도자기 기증하신 거예요. 14점. 뒷면에 색칠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 진짜? 확실히 맞아. 요즘 전시회는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참여 형태로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시간이 많다면 여기 진짜 한가득 다 메우고 싶다. 아까워. 오? 다음 사람 위해서 이렇게 노티시를 지으면 돼요. 맞아요. 오, 우와, 이건 뭐야? 달력 만들기도 있어요. 오, 이런 건 뭐야? 이거 아까 우리 전시회에서 봤던 화두와 스티커로. 우와 이런 거 아이디어인데.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나무, 여기? 나무네요. 오, 그렇게, 오! 와, 신기하다. 이렇게 스티커로 나만의 달력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대까지의 화조화를 봤으니까 이제 이성자 미술관으로 가서 현대의 작품을 만나야죠. 한번 가봅시다. 이곳은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으로 나기마무 꽃향기 새소리를 타이틀로 해서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미술 작품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진주 출신 작가부터 해서 무려 24명의 작가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오, 와, 색감이 엄청 화려하네. 역시 현대로 넘어오니까 채색도 다양하고 화려해졌는데 진주 출신의 박생과 작가님이시네. 그림이 되게 단순하면서 뭔가 동화적이지 않아요? 맞아 맞아. 우리 관람하고 있는데 도스트 투어가 하루에 4번 정도 한대요. 그래서 우리 그거 한번 들어보러 가려고요. 저희 미술관에서는 총 52점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김은호 작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어딘 화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 작가입니다. 꽃들을 이용해서 사계절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모란이라는 작품인데 옛날에는 모란이 부귀의 상징이라고 많이 여겨졌다고 합니다. 정은영 작가 같은 경우는 이 나비를 그리실 때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세밀하게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네, 여기가 저희 실감 콘텐츠 하는 곳인데 실감 콘텐츠에 띄울 그림을 색칠해 볼 거예요. 나비 속에 꽃이 있게 할 거야. 화조도잖아. 완성! 이걸 나비를 한번 띄워 볼 거예요. 스크린에. 희한아 나의 꽃나비가 난다. 나비가 그 노란 점을 따라가네. 내가 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어. 야, 나비들이 아 이거 계속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경 작가님 같은 경우의 특징이 수선치가 굉장히 강해서 다른 작가님들과 다르게 좀 강인한 느낌이 화가 나셨나 봐. 이 작품은 이제 저희가 클랩 현수막에 사용 중인 박생강 작가님의 1점생이 혹시 호동나무 아시나요? 약간 종 같다 종. 호동나무의 멋있는 매화가 선비 정신이 깃든 꽃이라고. 그래서 강원 꽃재 같은 거를 쓸 경우 매화가 꽂혀 있는 관 같은 것을 띄워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탄영 작가님 같은 경우는 국제에서 여성 작가 최초로 특선을 받으신 작가님이십니다. 네.
사실 들으니까 그냥 못 모르게 볼 수 있는 거를 쏙쏙 들어오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네. 더 디테일하게 관찰하게 돼요. 이제 은숙 병원은 대통령상을 받은 상품이고 한국은 큰 의장상을 받은 상품으로 5분은 이제 정원에서입니다. 네. 5분은 테데카를 현대적으로 제일 적합한 작가님들의 작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혹시 보신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반짝거려요. 질감이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바로 맞히신 분은 네. 별로 없어서 아, 세심해서 아니, 그래요. 아니, 있긴 있었네요. 창고 네, 맞아요. 튀어나오고 네, 섭취의 네. 특징도 하나가 갈 수 있습니다. 물감을 뿌려서 입체감을 주는 이것으로 저희한테 미술가의 전시되어 있는 작품을 모두 만나보았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게 한 시간이 후딱 흘러갔어. 맞아요. 35분 설명이었지만 더 듣고 싶을 정도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 이래서 도슨트 투어는 꼭 해야 하는구나. 무료입니다. 하세요. 지식이 쌓였습니다. 이렇게 고품격의 전시를 무료로 관람하실 수도 있고 회화에 대해 잘 모르셔도 친절한 설명과 체험들로 어렵지 않게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가을 문화생활하며 여기 한번 가져보세요. 가져오세요.